다시 한번 국민이 명령합니다. 국민이 명령한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 꼭두각시로 앉혀놓고 국정에 개입했습니다. 사드 배치 국가안보를 위해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록히드 마틴사에 그에게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서 사드 배치를 추진했습니다. 그 이전에 개성공단을 아무 이유도 없이 평화시대 평화통일로 가기 위한 개성공단을 철수해버렸습니다. 10명의 국회의원이 특검법안을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명단을 보고 정말로 치밀어 흐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안동이 어떤 나라입니까? 독립운동의 성지이고 불의의 한근, 우리 선조들의 기계가 살아있는 그런 안동이 아닙니까? 안동을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노란의 위기에 닥치면은 분연히 내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선조들은 나섰던 곳이 안동입니다. 그래서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강림 국회의원이 이번 추악한 정치집단 박근혜 최순실 특검법안을 반대함으로 해서 안동은 정신문화의 하수도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지워졌습니다. 그것은 경주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민주노총 본부장이기 때문에 노동자들 얼른 발견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야기는 옛날에 일본 총리 아베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베는 기업 찾아다니면서 노동자들 월급 올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노동자들 월급 올려야 조선국민들 장사 잘 되고 그래야 그 나라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박근혜 정권 어떻게 했습니까? 노동자가 가면서 비정규직 인연에서 아버지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들이 힘이 깎아서 젊은 사람들이 고용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 기억을 알아? 하나는 갖고 있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노동계약 정책들이 개대량하게 만들 수 있느냐? 저는 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박근혜를 만든 것은 우리가 찍은 그 한 표입니다. 맞죠? 그 한 표를 회수를 하면 됩니다. 그 한 표 회수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오시면 됩니다. 거리에 나와서 박근혜 퇴진을 미치면 함께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동여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시험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학생들이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는 이번 사태에 대한 많은 심각성을 느끼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른들은 말합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물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한다면 좀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순 있겠지만 좋은 성적을 받는다고 해서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의 행방에 대한 온갖 억측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떳떳하실 박 대통령께서는 어째서 진실을 밝히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말단 공무원조차도 근무 중 자신이 자리를 비울 때는 어디에 가는지 밝히고 가는 법인데 한 국가의 대통령이 수많은 국민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7시간가량 자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밝히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맞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끊임없는 항쟁을 통해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다시 민주주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촛불 하나는 쉽게 꺼질 수 있지만 촛불 100만 개, 1000만 개, 점점 더 많은 촛불들이 모이면 그 촛불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안 꺼진다. 존경하는 안동 시민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국민 여러분들이 힘을 합쳐 민주주의를 되찾아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분명히 중고등학교 역사 시간에서 제정일치 사회는 고조선에서 끝났다라고 배웠습니다. 헌데 2016년 21세기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제정일치 사회라고 하는 것은 경악을 금치 못할 일입니다. 여러 나라의 외신들은 우리나라를 샤머니즘이라고 놀리고 있으며 우리는 내년 수능부터 제정일치를 묻는 문제에서 대한민국과 고조선을 복수정답으로 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촛불을 들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며, 그리고 지난 서울 광화문 앞에서 100만의 촛불 집회를 보며 저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에 대한 경외심이 들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의 역사책에 제정일치 사회가 아주 치욕적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이 제정일치 사회라는 것을 물려줄 위기에 처해 있지만 자신이 잘못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촛불을 들고 모여있는 바로 여러분, 100만의 촛불 집회, 평화의 투쟁을 하는 외신들이 그렇게나 극찬을 하는 바로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모습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책에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제 두서없는 긴 이야기를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발언을 마치기에 앞서 제가 박근혜 등을 외치면 여러분들께서 하야하라로 큰 소리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보수 정당의 지지자였습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는 김종인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이상돈 서울대학교 교수, 이준석 청년대표 비례위원장 등을 영입하면서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주장했습니다. 이거는 재벌들에게 편중되어 있던 부를 국민들에게 나눠준다라고 하는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즉위하자마자 이러한 경제민주화를 주장했던 인사들을 모두 자천시키고 경제민주화를 부정하는 움직임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기서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굉장한 실망감을 가지고 전국을 지켜봤고, 이번 사태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나서서 어른들을 설득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안고등학교 2학년 최세량입니다. 매번 인터넷이나 SNS에서만 보던 이러한 자리에 제가 서 있다고 하니까 좀 감동적이기도 하고 가슴 뭉클하기도 하고, 저를 봐주시는 여러분들 보니까 정말 힘이 납니다. 네, 제가 여기에 선 이유는 무당에게 휘둘리고 조종당했던 어느 한 나라의 대통령의 문제, 그리고 이 시국을 청소년의 눈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말 못하는 개돼지도 아니고 그냥 국민인데 할 말은 하고 내려야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네, 박근혜 대통령님, 네, 할 얘기가 많습니다. 저희가 배우는 역사 교과서를 국가 주도로 만들겠다고 하시질 않나. 한 번도 평화의 대선 공약 걸었던 분이 사드 배치를 허가해 주시질 않나. 어느 날 갑자기 위안부 문제를 피해자분들과 상의도 없이 일본 정부와 합의를 하시질 않나. 증세 없는 복지 타이틀 걸고 담배세 주민세 인상하며 탕치시질 않나. 또 차가운 바다에서 남원고 형누나들 희생되어 가실 때 7시간 동안 없어지셨다가 나타나서 이상한 소리 하시질 않나. 나이를 보니까 많긴 엄청 많은데 잘못만 이야기하다가는 저 이 시간 다 내려가겠습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저 공부시키고 매기시는 거기에다가 인상된 세금도 내시고 그런데 국가 부채 늘어나고 국가 신임도 떨어지고 일자리 얻기는 더더욱 어려워지고 세금 잘 낸 저희 어머니 곧 우리나라 사회에 우리 아들 딸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러려고 자식 키웠나 자괴감 드실 겁니다. 어머님 제가 이 자리에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모릅니다. 근데 엄마가 있다면 이 말 한마디만 바꿔요. 엄마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예. 적어도 제가 수능을 치고 난 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해서 검찰 조사를 받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 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아직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이고 대통령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져야 할 정치적 책임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그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의무 중 하나는 국민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국민의 분열에 앞장서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동유고 1학년 5반 권지은입니다. 저는 원래 여기서 말하려고 준비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네. 지금 시국이 많이 안 좋은데 저의 얘기를 조금 들려주자면 오늘 제가 여기 오겠다고 엄마한테 말했을 때 가족들한테 말했을 때 박근혜가 하야를 굳이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 이 자리에 서야 되냐고 대책도 없이 이렇게 하야만 요구하는 과연 옳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야 시위를 왜 하냐고 하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이 시위는 박근혜의 하야만을 목적으로 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이 설립된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모인 문화축제이자 이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좀 더 선진국으로 이끌어가는 변화의 기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부끄럽습니까? 외국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이라고 말한 것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이 시위를 하면서 제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시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 저는 한국사를 배워오면서 우리나라가 다른 민족에게 일제에게 대항하여서 민족운동한 것도 자랑스러웠고 민주화를 위해서 시위하는 것을 배울 때도 항상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곳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 시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증오보다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바랍니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지금 울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울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들, 우리 청소년들이 다시 처음부터 읽어가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안동고등학교 재학 중인 1학년 이상민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 이제 발언을 맡았는데 여러분 박근혜는 하야 하나 한번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박근혜는 하야! 박근혜는 하야!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혜 최순실 사태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박 대통령은 검경 개혁 외에도 증세 없는 복지, 청년 실업 대책 마련 등의 수많은 공약들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공약을 지키지 못함과 더불어 최순실 사태에 대한 진실까지 밝혀지고 있는 마당에 박근혜 대통령은 푸른 지붕 아래에 계속 서 있을 자격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박근혜는! 네! 박근혜는! 네! 네, 감사합니다. 참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우리 청소년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들까지 거리로 내몰고만 어른으로서 정말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저는 이 청소년들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국정을 맡겨도 박근혜보다는 낫겠다. 그렇죠? 예. 김재동 씨가 지난주 광화문 광장에서 그랬습니다. 투표권을 0세부터 주자.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 피선거권은 몇 살부터죠? 이게 교육입니다. 그죠? 만 40세부터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중학교만 졸업해도 대통령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피선거권을 만 16세로 낮추자! 다시는 저희가 이렇게 음악하는 저희가 이런 투쟁의 노래가 아닌 축제의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짓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에 피오릅니다. 부둥힌 두 팔에 솟아나는 왔습니다. 진짜 나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로. 그렇지만 우리가 그죠? 이럴 때 가장 뭉쳐야 되고 사랑을 나눠야 되고 그러나 우리 국민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당연하셔가지고 우리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그 박근혜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아무도 몰라요. 법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민이 지켜갈 우리 자존심, 우리 어떤 생각, 이걸 지켜가야 됩니다. 맞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나 이걸 먹여라. 네, 고맙습니다. 사랑 주고 싶어 슬픈 시간이 다를 터진 후회야 들리지만 사랑해 너희 느끼기대로 누가 가라고 시켜서 왔지? 엄마가 가라고 시켜서 왔지? 아니요. 절대 아니랍니다. 들으셨죠? 절대 아니랍니다. 자, 차렷 인사. 네. 자기 소개 한번 하세요. 저는 안동초등학교 5학년 2반 김규광입니다. 네. 최순실을 꼭 소각시키기 때문에 개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 전체가 우리나라를 지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안동초등학교 5학년 2반 장영진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 네. 제가 나온 이유는 박근혜가 하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하야해야 되는 이유.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어갖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1반 유성현이에요. 네, 유성현 친구. 네. 제가 나온 이유는 최순실과 박근혜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어서입니다. 오. 박근혜는 하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갑자기 고등학생들이 네, 완전히 네. 집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으라고 하세요. 나는 여기 오늘 모인다고 카톡에다가 올렸더니만 한 100명 목사님들이 올렸어요. 올렸더니만 목사님들이 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내 나이 81살입니다. 근데 이 30, 40대 목사들이 말이에요. 이런 걸 올렸어요. 이천우 목사님 왜 이러시죠? 오직 김일성 찬양하듯 하면 안 되죠? 군중 심리에 들떠서 꼴뚜기가 날뛰니 망둥이까지 뛰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북한 정권은 변론하지 못하고 우리 정부를 욕하는 자들은 속히 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국 보수야! 내가 이 따위를 잃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자기 정치 철학이나 자기 영상관도 없이 최순실 서든 연설문을 앵무새처럼 이런 무능한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속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의 요청으로 인상군을 남용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죽을 때 대한민국은 대통령은 뭘 했습니까? 너무나 불합니다 정말. 저 오늘 부처님에게 저녁에 예불을 드려야 되는데 부처님한테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국가가 더급하다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고 부처님 혼자 좀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촛불은 바람이 분다 불고 나면은 꺼진다라고 그랬는데 우리 법당의 촛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제가 그 머리 깎기 전에는 저도 민주노총 금속노조 쪽에서 한 10년 정도 좀 투쟁을 하다가 이거 도저히 사회가 썩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버리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조용히 살고 있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또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투쟁할 때는 이렇게 재미있고 멋있는 집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기 와서 우리 젊은 학생들을 보면서 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대한민국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박근혜 하야라! 첫 곡으로 뭘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83년도에 MBC 대학가 이제 대상을 받았는데 그 제목이 그대 떠난 빈들에 서서란 노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네 떠난 빈들에 서서 저도 출신이 안동인지라 특별히 반대는 안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며칠 한 달 동안 그 원래 이제 운동을 가는데 운동을 안 가요. 요새 8시 뉴스하고 썰전을 보느라고 그래서 계속 우리 집사람이 그냥 디룩디룩 살이 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살이 안 찌기 위해서 그네는 빨리 내려오고 떠나야 됩니다. 그대 떠난 빈들에 서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한 마리 나르는 새가 되어 내 곁으로 나가리라.
나는 한 마리 마른 새가 되며 내 곁으로 날아가리라. 그대 창밖에 슬픔을 따라 깊은 곳에 숨어들리라. 그대 동생의 맘에서 가리매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말주변도 없고 꼭 해야 될 말 생각해 온 것도 아니고 좋은 긴 말보다 간단한 노래가 또 이 시대 가운데 많이 퍼져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같이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다시 할게요. 잘 했는데 갑자기 앞에 나오기가 좀 그랬나봐요. 시작.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울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나온 김에 그냥 이 노래가 너무나 너무 좋았고요. 사회 곳곳에 있는 것들을 몰아내기까지 우리가 이 촛불을 들고 함께 눈 부릅뜨고 함께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동대학교에서 역사를 전공하고 있는 김강민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제가 대학에 들어가던 이 시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절대 시위에 나가지 마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라.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저는 오늘 아버지와 약속을 깨고 이곳에 섰습니다. 여러분, 지금 역사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은 시대 정신을 읽고 밝은 미래의 원동으로 서 계십니다. 먼 훗날 우리 아들들이 역사 교과서를 읽고 그 시절 아버지는 무엇을 하였는지 묻는다면 당당히 말해줍시다. 우리는 촛불을 들었다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도는데 여러분들도 들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어떤 어르신께서, 여기서 어르신이라는 것은 기성세대를 말합니다. 여기 빨갱이들 다 모였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꼬마아이들, 우리 경상도 말로, 안동 말로 그래도 그렇지, 아이들한테는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2014년부터 지금 전국 투어를 하고 있는데 경상도 지방에 오면 꼭 질문을 받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이 앞에 노란 리본이 보이시죠? 경상도에서 항상 질문이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이세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참 난감합니다. 저는 집이 경상북도 안동시 동구동이 본적입니다. 정유라를 입학시킨 이와 여자대학교 학생들은 참담합니다. 저는 박근혜가 졸업했던 서강대학교 75학번입니다. 쪽팔립니다. 나라 어수선하다고 하는데 나라 어수선 안 합니다. 지네들이 어수선하잖아요. 우리는 오늘 학생들 수능 마치고 여기에 왔고 또 직장인들도 오셨고 어수선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노래면 목청껏 따라 부르셔도 좋습니다. 권리와 권력을 지게 하였으니 내려오게 하는 것도 국민들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저 역시 어리지만 저보다 더 어린, 노는 것이 공부하는 것보다 더 잘 어울리는 초등학생들 그리고 유치원생들이 10년 후, 20년 후에 한국을 정치 문제로 시위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멈춰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곧 그 상황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들을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역사와 자긍심을 우리들은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자랑스러운 역사는 우리들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농사를 짓고 하는 것은 내 건강도 있지만은 농민의 개업과 상부상조할 수 있는 그러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왔습니다만은 3년 동안 농사 지어봐도 여러분 잘 아시죠? 원래 새빠지게 지은 생강값도 똥값이고 모든 농산물이 똥값입니다. 하늘의 대신의 촛불을 높여둡시다! 나가 지나쳐보겠습니다! 박근혜는! 대통령! 딱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냥 앞에만 하면
뒤에 한 번씩만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는! 대신하라! 박근혜는! 대신하라! 박근혜는! 대신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박근혜는! 대신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촛불은! 안 꺼진다! 박근혜! 대신하라! 박근혜 꺼져요. 라임을 타셔야 돼요. 그래서 박근혜도 딜라임 아닙니까? 라임 타셔야 됩니다. 촛불은 안 꺼진다. 박근혜를 갈 때까지 촛불 준비가 맞죠? 네. 박근혜는 대신하라. 박근혜를 대신하라. 안동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근혜 대신을 위한 안동시민 시국 촛불 행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하라고 오바라 한동안 현순실이한테 그 쿠쿠 걸으려고 이게 잘 걷네. 박근혜를 대신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박근혜를 대신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촛불은 안 꺼진다. 박근혜 꺼져. 좋습니다. 딱 이렇게 라인 맞춰가지고 박근혜를 대신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 안정시킬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촛불은 안 꺼진다. 박근혜는
집회사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숨을 끝까지 따라가지 마시고 숨을 끊으면서 바로 집회사관으로 들어가십니다. 앞으로 집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님은 촛불 백신입니다. 시민 여러분, 박근혜 지키고 촛불을 위한 박근혜를 대선시킬 수 있습니다. 애국심은요, 형식과 강요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애국심은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자긍심. 남부터 여기 그냥 학습적으로 가지고 오시는 저희들이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니까요? 네, 처음 이쪽으로 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번째 예촌, 여기 안동의료원 골목 안에 있습니다. 예촌으로 옮겨서 누구든지 좋습니다. 거기 한 100명 들어가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예촌이 있어요. 그리고 함께 나무 3kg의 멋있다. 오대 국물도 앞쪽에 여기 와. 앞쪽에서 총기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라고. 펜타키. 지지 말고. 어디 있어?